이해로 북부 순환로와 문수로 구간이 오는 15일부터 부분 개통됩니다. 남구와 중구를 오갈 때 교통정체가 심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도로 건설 현장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울산 남구 문수로와 중구 북부 순환도로를 잇는 도로가 시원스럽게 뻗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오는 15일 오후 5시부터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두 개 차선 가운데 한 개 차선이 우선 개통됩니다. 옥동 공원묘지 인근에서 남산터널과 명정 지하차도, 원유곡 지하차도까지 거리는 3km, 시속 60km로 달리면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신봉로터리와 삼호교, 태화교 일대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기대됩니다. 교통이 흐름이 많이 분산돼서 아무래도 시내 한복판도 덜 복잡할 것 같고 출퇴근 시간도 되게 용이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옥동 농소관 도로는 지난 2017년 중산교차로에서 성안교차로, 2019년 성안교차로에서 북부순환로 구간이 먼저 연결됐습니다. 이번 부분 개통으로 남구 옥동에서 북구 농소동까지 10분대에 오갈 수 있습니다. 남구에서 중구를 거쳐 북구를 연결하는 이해로는 내년 5월쯤 완전 개통돼 울산의 새로운 교통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해로는 국도 7호선과도 연결됩니다. 국도 7호선이 2023년 10월 울주군 청량읍까지 확장되면 이해로는 울산과 부산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망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